안녕하십니까. 오늘이 5월 5일인데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제가 시사 방송을 하는 식으로 이제 이것을 진행하지 않고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시사를 제때제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저희 이 촬영 계획에 의하다 보니까 시간을 제때 못 맞추고 오늘 제가 4.27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제가 다른 곳에 가서 한그이 자료를 필요하신 분 참고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그 이충근 TV에서 4.27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점이 많은데, 일단 4월 27일 회담을 평가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잘된 것이라고 이제 좋아하는 국민들도 많고, 또 이거 가지고 좀 불만스럽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논점으로 이4.27이 판문점 선언이라고들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한과 이 협정이 잘 준수가 되고, 그리고 또뭐 회담이 앞으로 이제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그것이 잘 되면은 남북한 간에 평화가 오고 그 평화가 오면은 또 평화 협정도 맺어야 되고 또 휴전 상태도 종전 상태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노벨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그냥 대충 처리할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다 이런 견해도 있고 또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때문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또 대충하고 넘어갈지 모르겠다 하고 불안해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아무래도 지금 북한 핵 문제의 가장 주요 당사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4월 27일 이후에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파워포인트 파일이 한 60장가량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적으로 한 번에 다 하기가 좀 벅찰 것 같아가지고 이두 번으로 나눠서 방송하는 것으로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제 폭스뉴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5월 5일이 되는데 미국 시간으로 5월 4일에 폭스뉴스에 나온 기사인데 폭스뉴스의 이 안보를 얘기하는 그런 예벽 대장이 있습니다. 잭 킨이라는 대장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김정은과 미국이 만나게 되면은 역사상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역사상 예를 볼수 없는 대단한 외교적인 업적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아주 낙관적으로 수십 년 만에 최대의 외교적 성과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뉴클리어리제이션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다, 가장 중요한 이슈다,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제일 중요한 것은 핵을 없애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이슈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슈를 엄청나게 이분이 확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이 다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성취가 될수 있다. 대단한 낙관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낙관론만 존재하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4월 24일부터 4월 26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4월 27일 날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하루가 겹칩니다. 요 3일 동안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20명 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이거 별로 기대할 바가 없다. 회의적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그 20명 중에서 16명입니다. 그리고 판단하기 이르다. 이거 아직 뭐 얘기할 수 없다가 2명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그러니까 대단한 낙관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방금 소개한 잭 키니 예비역 대장은 대단히 낙관론이죠. 조심스러운 낙관이 이 2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 그 분석을 해보니까 회의적인 사람 중에서 공화당이 11명, 민주당이 5명입니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잘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사람들은 둘 다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사람들이 공화당 의원 2명이죠. 그래서 그 20명 중에 압도적인 다수가 이거는 그 회의적이야. 김정은이가 이렇게 쉽게 핵을 포기할 리가 없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미국에서도 이 낙관론하고 비관론이 이제 서로 갈라지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낙관론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미국 자료들 쭉 보는데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압도적으로 낙관론이죠.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는 모양이죠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내일 모레 북한에 수학여행 갈 수 있는 거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뭐 냉면들이 아주 잘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어제 북한에서 온 탈북 그 자가 하는 그 음식점을 우리 친구들하고 갔다 왔는데 냉면이 상당히 많이 팔렸다고 김정은 덕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좀 그 분위기가 아주 뭐 좀 떠 있는 분위기를 한국에서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 자료도 이렇게 쭉 보는데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거가 나와요. 4월 28일 날 뉴스위크라는 그 뉴스위크는 지금 옛날에 아주 유명한 종이 잡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종이는 안 하고 인터넷만 나옵니다. 거기에 나온 말이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만난 것은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만남은 전 세계가 다 보았다. 정말 이거는 전 세계적인 행사였습니다. 전 세계가 다 보았다 했는데 그 다음 말이 except in North Korea. 북한 사람들만 빼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본 김정은의 그 이 우리 대통령하고 만남이 전 세계가 다 본 대단한 사건이었는데 역사적 사건이었는데 북한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그러면은 김정은의 행동은 쇼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되죠. 자기 국민들한테도 다 보여줬어야 되는데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평화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화가 그렇게 오는 거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 방송 중에 그냥 분산돼 갖고 다 있는 얘기를 그냥 끌어다 와가지고 다시 한번 그 종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벌써 기왕에 다 말했던 거예요. 김일성이가 평화에 대해서 아주 칼 같은 정의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1972년의 일인데 지금 남북 대화를 제일 먼저 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대통령들도 있고 보수적인 대통령들도 있는데 첫 번째 남북 대화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이고 72년에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서울을 와가지고 대화하러 왔습니다. 서울 와서 보고서 북한 사람들이 자기네 그 통념이 좀 깨졌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서울이 잘 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물론 그 60년대 초반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61년 우리가 나온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불인데 북한 국민소득은 24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 3배 잘 살았죠. 물론 그때 이제 그 사실을 우리 국민들한테 뭐 우리 정부가 널리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는 북한이 더 잘 살고 그리고 60년대 이전에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이 훨씬 빠른 속도로 전쟁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그러니까 효용이 좋구나라고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의 시대였죠. 그런데 72년 무렵 때서부터는 이제 그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이제 여러모로 앞서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 있게 불러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가
다시 이제 평양으로 돌아갔을 때 김일성이가 이 사람들 많고 한 얘기입니다. 남조선이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야.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거래요. 그냥 뺏으면 된답니다. 최근에 그 북한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 양강도라고 있습니다. 그 백두산을 중심으로 두만강, 압록강이 흐르는데 그 두 강을 끼고 있는 그 북한이 새로 만든 행정구역이죠. 그 강이 두 개 있는 양강도. 양강도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그 수령이 말이야 목숨을 걸고 남한을 갔다 왔다. 왜냐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잘 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일성이는 남조선 해방시키면 그게 다 우리 거라고 얘기한 나라죠. 우리가 북한을 유훈 통치의 나라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그 핵을 없애는 것은 그 선대의 유훈이다. 그런데 그 지금 내가 그 유훈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화에 대해서 김일성이가 정의 내린 겁니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유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북한의 진위를 그냥 호의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미 미국 국회의원 20명 중에 16명이 별로 이렇게 그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까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한반도 중심의 그 지도를 이것도 제가 아주 자주 보여드린 지도인데 이거를 보게 될 텐데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뭐 국제정치학자로서 애통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화를 원한다고 해도 옆에 나라가 보장을 안 해주면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통일을 원해도 국제구조에서 통일적으로 가지 않으면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국제정치의 역학구조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하고 북한이 아무리 평화를 원했고 그리고 아무리 통일을 원해도 지금 통일을 70년째 원하고 있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제 역학관계가 한반도 통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까지 다 이제 아주 정말 열심히 정성껏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한 다음에 이제 평화 통일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빨리 김칫국을 마시는 것은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뭐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듣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자기의 그 육성으로 우리 핵을 폐기할 거요라는 그 말 한마디를 사실은 대단히 듣고 싶었습니다. 뭐 글로 쓴 거는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좀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공식으로 그래서 그 회담을 마치고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김정은은 단 한 번도 핵을 폐기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4월 27일 그 오후죠. 뭐 한국 우리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네 번 정도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김정은이 뭐 솔직히 말해서 그 핵을 목숨을 걸고 만든 것인데 이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그 힘든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김정은이 왜 대화하러 나왔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탓이라고 그러죠. 자기 때문에 대화하러 나온 것이다. 자기가 설득을 잘해서가 아니라 대화하러 나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뭐 참 대단한 세기의 그 미팅을 가졌습니다만은 김정은은 자기 입으로 핵을 폐기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 4.27 회담은 끝났습니다. 미국의 그 CNN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트럼프하고는 대단히 사이가 나쁜 방송입니다. 제가 그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CNN 방송 내용의 93% 정도가 이제 트럼프를 비난하는, 비하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 지금 트럼프는 CNN 기자가 물어보면 가짜뉴스 하는 녀석들이라고 해서 막 욕하죠.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럴 정도로 사이가 나쁜 방송이고 미국에서는 뭐 그냥 나쁜 말 하면 좌파고 좋은 말로 이제 리버럴인데 그 4월 28일자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4월 28일자면은 우리나라로는 4월 29일쯤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분위기가 아주 붕 떠 있는 분위기를 보고서 CNN이 지적한 그 뉴스의 그 타이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is a tyrant. 김정은은 독재자다. Talk of peace in Korea doesn't change that. 한국에서 평화회담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평화회담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독재자에서 뭐 민주주의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은 살인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치광이라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천사가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미팅 있기 전에는 김정은을 믿을 수 있다가 14% 정도였는데 이 회담 후에는 77%가 됐다고 그러니까 뭐 60몇 퍼센트가 오른 것이죠. 김정은이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그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CNN조차도 김정은이 독재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날 그 저녁에 제가 그 문건을 그 나온 걸 받아봤습니다. 그 뭐 아는 기자가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조금 있다가 그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별로네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기자는 더 격하게 이게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이렇게 뭐 썼던데 아 뭐 종이 조각이라고 내가 말을 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게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는 예, 우리 학자들은 뭐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북한이 했던 말이 머리에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이번 것을 보니까 뭐 옛날 것보다 별로 낫다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야 이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그 뭐 없다라는 이 말을 한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그 남북한 관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나온 그 북한이 예, 앞으로 그 비핵화를 하겠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언급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뭐 대단한 문건입니다. 북한이 드디어 26년 만에 그 뭐 26년은 사실 넘어요. 북한이 핵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50년대부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60년, 70년 된 60년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북한 핵이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국제 문제가 되고 그러고 나서 한 25, 6년 지난 것이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너무나도 대단하고 감동을 받는 것이지만은 북한이 핵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 요번이 한 세 번째쯤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하고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얘기한 것은 뭐 공식적으로 한 아홉 번째쯤 되는 거로 이렇게 그 우리가 보고 있죠. 그 요번 그 판문점 선언을 보면은 크게 그 세 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 항목이고 그 안에 이제 뭐 조그만 작은 항목들이 있는데 큰 항목이 첫 번째가 남과 북이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평화를 이룩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 항목이고 세 번째 항목이 사실은 우리가 그 4월 27일에 그 회담에서 기대했던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아까 잭 키니 대장이 말한 그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그거가 3으로 나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야 이게 1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기대는 1번이라고 했는데 라고 보는 것이죠. 그 세 번째가 남북한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도 이제 그 제목이 핵을 없앤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항목이 그 큰 거로 세 번째 항목에 조그만 거로 이제 네 개가 이제 있는데 거기서 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이제 이것이 지금
뭐 논점이라면 논점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이 65년이 되는데 종전을 선언하자,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사자회담을 개최를 이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4, 항목 4가 이것이 보통 뭐 미국도 이제 이 4가 무엇인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예. 이거가 첫 번째였으면 정말로 감동을 받고 이건 뭐 정말 대단하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한 합의가 옛날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조금 좀 우리가 이게 정말 그 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보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어떤 그 약속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고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정전협정을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바꾼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제가 이제 이 관련 방송을 여러 번 했습니다.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일 때는 정말 그 별로 무의미하다는 거. 뭐 평화협정은 아주 유명한 것들이 많죠. 챔버레인하고 히틀러의 평화협정도 있고, 그리고 스탈린하고 뭐 또 독일하고 소련의 불가침조약도 있고, 근데 뭐 불가침조약 맺고 전부 평화협정 맺고 1~2년도 안 돼서 다 그 세계 대전이 났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을, 그러니까 이 내부에 깔려 있는 실제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그 문건들이 별로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협정이 없고 정전협정만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가 이렇게 그 이 폭력적으로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휴전협정만 그거대로 했으면 완전한 평화죠. 그거대로 했으면 DMZ는 그때 만든 거죠. 여기는 그 휴전선을 긋고 2km씩 서로 밀린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무장을 시키지 말자. 여기는 무장하지 말자. 그런데 지금 4km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까운 데는 뭐 한 2k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밀고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약속을 안 지킨 것이죠. 물론 이제 북한이 먼저 안 지킨 거고. 그래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지속된 것이지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당사국이, 전쟁 당사국이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거든요. 미국은 또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뭐 16개국 있죠. 그래서 나라 개수를 치면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가 한 20나라쯤 됩니다. 이 나라들이 다 사인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순수 입법만 따진다면은. 그래서 우리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언젠가 이거 다 보여드린 그 사진입니다. 휴전협정에 5명이 사인했는데, 김일성, 그 다음에 팽도쾌라고 이제 중국군 사령관이죠. 마크 클락 유엔군 사령관 대장, 그리고 남일 북한군 대장, 그리고 미군 중장 그 윌리엄 해리슨, 뭐 이런 사람이 5명이 사인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사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찬성으로 돈 것이 아니라 반대하지 않는 수준에서 끝났죠.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가 얻어낸 것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그 북한이 그동안 그랬죠. 너희들은 휴전협정 대상에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종전협정이든지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으로 북한이 이제 법적인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4월 27일 문건을 보고서 미국 사람들이 한 말이 이거예요. 이거는 좀 복잡한 문제고, 그리고 반드시 미국의 합의와 미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미국의 직접적인 참여와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미국이 이 휴전협정에 한국을 대신해서 온 사우스 코리아스 비헬프,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뭐 이런 뜻이겠죠. 자기네들이 사인했다. 그래서 어떤 평화조약이라도 반드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Any peace treaty would have to b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어떠한 평화조약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꺼져야 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바로 미국에서는 우리가 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는데 했을 때 그거는 우리하고 북한 사이에 맺는 거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렸다는 그 사실. 근데 그건 법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전이 곧 평화를 가져오고 뭐 이러는 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 평화 전쟁할 가능성이 없는 나라는 애초에 평화협정을 맺질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싸울 이유가 없는데 평화협정을 왜 맺어요? 그러니까 싸울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그 싸울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어지면 또 평화협정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제 싸울 일이 이제 앞으로 없어졌으니까. 불가침조약은 그걸 맺은 나라들이 전쟁을 더 많이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전쟁할 가능성이 없는 나라는 부가침조약을 아예 맺질 않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 현실과 법은 그 다른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미국이란 나라는 누구하고 평화협정 맺거나 또는 불가침협정을 맺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잘 안 해요. 안 맺습니다.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조약으로 뭐 국회가 이제 뭐 참 승인하고 그리고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뭐 사인하고 뭐 외무장관 만나서 사인하고 그러는 식의 평화협정 불가침협정은 한 번도 맺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전번에 우리가 그 우스개 얘기를 그 중국 학생들이 한 얘기했었죠. 미국은 때리고 싶은 놈을 골라 때린다. 때리고 싶은 놈을 골라 때릴 나라가 어떻게 불가침조약을 누구랑 맺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 있습니다. 미국은 그 선언 안 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걸 이제 영어로 no first use,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 그 핵은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나라가 많아요. 북한도 선언했죠. 우리는 절대로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 선언을 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맺는다, 평화협정을 맺는다 이런 것을 너무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은 그런 건 안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혹시 아시나요? 비공식적으로 미국, 비공식도 아니죠. 공식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평화협정, 불가침협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그걸 읽어드리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번 4월 27일이 2018년 겁니다. 그거보다 26년 몇 개월 전이죠. 1991년 12월 31일 날 한국하고 북한 사이에 있었던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991년 12월 31일이니까 김일성이도 살아있을 때입니다. 김일성 살아있고 김정은 있고 김정일이 있고 그리고 김정은이는 뭐 아주 어렸을 때죠. 불과 한 7살 됐을 때입니다. 그때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 얼마나 뭐가 많습니까?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기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4.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 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사찰을 실시한다. 검증한다가 있었습니다. 5.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남북한 핵통제위원회, 그러니까 아예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 핵을 감시하자라는 약속도 했죠. 그리고 이 공동선언문은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본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의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보좌관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뭐라고 최근에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1991년의 합의를 따라서 미국은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 거가 아니라 이건 너무 좋은 거가 있구만. 이거 다 안다는 소리죠, 그 사람들. 이거에 벌써 이미 약속이 됐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라고 지난 그 미국 시간으로 4월 29일 일요일 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볼튼이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방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불가침 조약이 사실상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언제 거냐면은 2005년 9월 19, 우리가 그냥 흔히 9.19 공동선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9.19 공동선언인데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죠. 이것도 아주 문장이 긴데 거기서 1조 하나만 보겠습니다. 1조. 이거 6자 회담에서 이제 나온 그 이 아이디어인데 6자는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검증입니다. 검증. 조선반도 비핵화를 제가 일부러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문건을 지금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아니라 조선반도로 돼 있고 북한이 한 얘기예요. 북한이 미국이 이렇게 했다고 받아 적은 겁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육자회담의 목표라는 것을 일치하게 재확언하였다. 그래놓고 북한이 할 일, 미국이 할 일, 한국이 할 일을 그 일조에 썼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모든입니다. 현존 핵계획들을 포기하며 멀지 않은 시기에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하고 우리는 이걸 핵비확산조약이라고 그러는데 북한말로는 전파방지조약이에요. 거기에 다시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을 리행할 것을 공약하였다. 북한말이니까 리행입니다. 북한 이미 핵폐기, 완전 핵폐기 하겠다고 1991년에도 얘기를 했고 2005년에도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그렇게 약속한 데 대해서 뭐라고 이제 또 북한한테 약속을 해줬냐면은 북한이 받아 쓴 거죠.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 자기의 핵무기가 없으며 지금 현재 없다는 얘기입니다. 핵 또는 상용무기로 상용무기는 우리는 재래식 무기라고 한국 사람은 쓰는데 영어로는 conventional weapon이라고 합니다. conventional weapon이라는 것은 뭐 무기가 고물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 핵무기가 아닌 모든 무기를 conventional weap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은 조선반도에 자기의 핵무기가 없으며 핵 또는 상용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언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침 조약 아닙니까? 미국이 공격하지 않겠다고 이미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핵무기가 없으며 핵 또는 상용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언하였다. 이제 미국은 이렇게 북한이 핵을 다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기 영토 내에서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1992년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이제 1991년 12월 31일 날 사인을 했고 효력을 발휘한 것이 1992년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992년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하거나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제 핵 없어요. 북한 핵 다 없앴고 미국은 그래 너 잘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리도 지금 핵이 하나도 없어. 다 나갔어. 우리는 원래 만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선반도가 비핵화된 겁니다. 2005년 9월 19일. 그렇죠. 우리가 이 문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보고 읽어본 사람들은 요번 거가 너무나도 부실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뭐가 없어요. 그냥 뭐 공동의 목표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좀 약하다 하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2005년 거보다 좀 더 퇴보됐다. 1991년 거보다도 자세하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종이 한 뭐 3페이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4.27 선언이. 그런데 그거는 물론 그날 그 판문점에 모여서 그 문장을 만들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조율을 했겠죠. 사전에 조율한 것 치고서는 좀 너무 간단하게 돼 있다. 좀 자세하게 뭐 1991년 또는 2005년의 약속을 보다 진전시키고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갔으면은 더 좋지 않았겠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이 전문가들이 이게 뭐 너네들 잘못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지 못하고 과거보다 더 진전이 안 돼서 좀 우리는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분이 상당히 그 올라간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일이 잘 되네. 그래서 4월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기자들하고 같이 뭐 밥 먹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아주 좀 무시하는 편입니다. 난 너희들하고 밥 같이 먹지 않겠어 하고 오히려 공화당의 그
뭐 공화당원 그뭐 이렇게 랠리라고 그러죠. 막그 이제 뭐 대회를 이제 미시간에서 하는데 거길 갔어요. 근데 가서 뭐 한국에서 참 끝내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무슨 자기 자화자찬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노벨 그러면서 막또 소리를 쳤습니다. 노벨상 받을 거다 하는 그런 얘기죠. 트럼프가 이제 기분 좋아서 웃으면서 뭐 노벨상 받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참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인데 저 사람이 뭐 부족한 게뭐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노벨상까지 받으면은 뭐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연호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아주 그 이상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트럼프가 말이야, 뭐 북한핵 문제를 정말 전쟁이라도 해서 해결할 것처럼 그러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냥 붕 떠가지고 그래서 저거 그냥 대충 합의해 주는 거 아니야? 그냥 대충 합의하고 그냥 쇼하는 거죠. 우리 서로 잘 지내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또는 중간 선거급해서 저거 제대로 못할 거야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둘다 아닙니다. 제가 중간 선거급해서는 바로 전번에 그이 말씀을 드렸죠. 미국 그이 선거의 역사를 본 사람은 미국 현직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 원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면 큰일 난다도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뭐 트럼프는 특이하다, 뭐 탄핵 당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탄핵 지금 러시아 때문에 탄핵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하고 서로 선거할 때뭐이 접촉하고 뭐 그러한 것은 다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의 지지율이 뭐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요. 트럼프가 계속 그 자기 트위터에 쓰는 거가 오바마가 지금 대통령이 돼갖고 1년 몇 개월째 됐을 때 받은 지지율보다 자기 거가 높다는 말을 한두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합의하고 넘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미국이 말이야. 미국까지만 안 오는 거로.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뭐 화성 15호 같은 거가 이제 미국까지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포동 이런 미사일들. 그거만 안 받는 조건으로 미국이 그만해. 이제 여기서 숨은 내가 봐줄게. 그래서 그핵 동결이라고 그러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동결시키는 것에 미국이 합의를 해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미군 철수라는 미끼까지 북한에 주는 거 아니냐. 예, 이거는 우리가 그 공부를 이렇게 좀그 어떤 상황을 분석할 때 너무 그 피상적인 조그만 거에 그 흥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명령하였다. 그렇게 났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또뭐 그냥 막 그래요. 근데 그거는 좀 폭넓게 국제정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 우리가 그뭐 무슨 뭐 갈대가 바람 불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듯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안 된다는 그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4월 29일이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정상회담하고 한 이틀 지난 다음에 미국 국무부에서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북한은 김씨 왕조가 60년 지배한 그 세상 최악의 독재 국가다, 인권유린 국가다라는 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후에 북한하고 정말 세기의 대화를 미국 대통령이 북한 대통령 만나는 거는 뭐 역사 이래 처음인데 그걸 놔두고서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은 이전 authoritarian state, 독재 국가다, led by the Kim family.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북미국 사람들이 킴 패밀리하고 노스코리아를 따로 쓴다고. 킴 패밀리에 의해서 for more than 60 years, 60년 이상 김씨 가문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계적인 독재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뭡니까? 가서 그 얘기까지 하겠다는 것이죠. 가서 얘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오토 원비어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뭐 북한 가가지고 그 22살짜리 대학생이죠. 어린애죠. 그뭐 북한에 플래카드 하나 뜯었다가 그래서 15년 형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학대를 받은 거죠. 고문 받았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작년에 바로 그 오토 원벽은 미국에서 죽었을 때그 미국에 뭐 잠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테레비를 보니까 어떤 그 이 전문가가 나와서 목을 조르는데 잘못 졸라서 올라가던 피가 서서 그때부터 뇌사가 시작됐다라는 뭐 그런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병군의 그 부모님들도 이미 북한에 가자마자 몇 달 이내에 그 뇌사 상태가 됐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또 방치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서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올 때는 뭐 부모님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뭐 뇌사 상태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지난 그 이 연두 연설 때 그 북한에서 넘어온 그 지팡이 짚고 넘어온 그 지성호라는 사람도 한번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오토 본배의 부모도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월 달 평창올림픽 때 펜스 부통령이 오토 원비어 그 부모님을 같이 그 데리고 평창에 왔다 갔죠.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4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27일이죠. 정상회담 할 때죠. 그러니까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자기 아들을 죽인 데 대해서 북한 정권에다가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장. 근데 이거는 뭐 개인이 그냥 했겠습니까? 뭐 미국 국무부라든가 미국의 그 정권, 미국의 정부가 그거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회담을 하는데 너무 조심스러우면 이거 하게 하겠습니까? 예, 바로 오토 원병군이 북한을 수 노스코리아 오버 선스테스 아들의 죽음에 관련돼서 북한을 고소하였다, 고발하였다. 이게 북한이지만은 김 패밀리죠. 김 패밀리를 고발한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아, 트럼프가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가지게 되죠. 5월 2일 날, 그러니까 며칠 안 됐습니다. 미국의 이, 그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이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다 써가지고 노벨 평화상위원회에다가 트럼프를 노벨상을 주라라고 이렇게 이 뭐냐 이건 뭐라고 그러니까 뭐 하여간 편지를 보냈어요. 아, 편지를 보냈는데 그 보낸 대표가 그 류크 메서라는 인디아나주 공화당 하원의원입니다. 아, 뭐 정치가들이 전부 그 자기 개인적인 동기로 모든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상원의원 출마합니다. 아, 상원의원 출마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트럼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기가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18명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노벨 평화상위원회에다가 뭐 이번에 일이 잘 되면은 뭐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죠. 옛날에 그 키신저하고 레둑토라는 그 월남의 그 월맹이죠. 평화협정 맺었다고 노벨상 받았는데 참 그 평화협정 맺은 다음에 공산주의로 통일돼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미국 국회의원들조차도 노벨상 받으라고 이제 추천장 쓰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 좋은 일 일어나고 있어 라고 이제 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면서 반드시 그 뒤에는 그렇지만 두고 봐야 해라는 말을 반드시 씁니다. 이게 그 요새 트럼프의 글들을 읽어보면은 오직 시간이 말해줄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이 남북 4.27이 지난 다음 날이죠. 트럼프가 쓴 말입니다. 지금 한국 전쟁이 끝날 것이야. Korean War to end. 그러고서 그 다음에 한 말도 의미가 심장합니다. The United States, 미국과 and all of its great people, 미국의 모든 위대한 시민들은 should be very proud of what is now taking place in Korea.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여기서 조금 이 사람이 외교적으로 썼다면은 남과 북한의 국민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당신네들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줄 것 같은데 아니죠. 한마디도 없죠. 지금 미국 국민들, 미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프라우드, 대단히 베리 프라우드 해도 됩니다. 대단히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예, 그렇게 쓴 겁니다. 한국, 남북한 국민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써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거가 시진핑이 도와줬다라는 얘기를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아, 시진핑이 도와줬대요. 내 친구 시진핑이 큰 도움을 주었다. 지금 사실은 무역전쟁 하고 있는 중인데 나의 친구 시진핑이 큰 도움을 주었다.
그거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 것이다. 예, 그거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예, 저희가 그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가지고 뭐 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저는 시진핑이가 좀 이렇게 그 이 아무래도 핵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을 거라는 식으로 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트럼프는 시진핑이 도와줘서 더 힘들었을 일이 빨리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요새 그 계속 말을 쓰는데 보면은 그 용어들이 그래요. 김정은이는 prepared to cede, cede라는 게 양보하다, 내놓다 이런 거죠. 핵폭탄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공격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 공격할 일은 사실 없죠. 다른 일이 없다면은. 그런데 그 뉴스가 from the failing New York Times에서 보도했다. 망해가는 New York Times 보도에 의하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겠대. 미국이 공격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다음에 이제 4월 29일 날 또 같은 날인데 Just got recent poll. 아, 방금 나온 여론조사를 보았네. Much higher than President O at same time. President O는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시기에 자기랑 같은 시기에 받았던 그 지지율보다 내가 더 높아. 아,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대통령하고 Very good talk.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 Things are going very well.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북한과 어디서 만날지 장소, 시간을 지금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써놓고 그 다음 나오면 또 무섭습니다. 무섭다기보다도 Also spoke to Prime Minister Abe of Japan to inform him of the ongoing negotiations.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아베한테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일본이 패싱할까 봐 두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가서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일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을 찾아가서 4월 17일인가 그렇죠? 예. 일본 사람 잡혀간 사람 다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거리, 단거리, 화학무기도 다 없애게 해주세요. 까지 얘기했습니다. 단거리, 중거리 뭐 또 다른 종류의 무기들. 예, 일본은 가서 자기 할 얘기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도와줘서 일이 잘 풀렸다라고 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가 이제 이것도 다 소개했던 건데 트럼프가 그 좀 화도 막 냈다가 일로 왔다 절로 갔다 하고 그래서 그 분석할 때 약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봅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본뜻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미국 내에서는 요새 그 사실은 북한하고 협상을 했다가 결국은 다 뒤통수 맞은 사람들이죠. 옛날 사람들은 뭐 갈루치라든가 또는 뭐 또 뭐 부시 대통령 당시에 콘돌리사 라이스라든가 이런 수많은 사람이 북한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북한을 정말 그 이 회의적으로 봐야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전부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가르쳐주느라고 요새 야단들이야. 웃기는 일이구만. 이런 식으로 또 짜증도 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상황이 이게 우리가 트럼프가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신이 그렇게 딱 그 안정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트럼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협상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 기법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혼을 빼놓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리고 제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너무 힘이 상대가 안 되는 적하고는 전략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도 선수가 남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뭐 300kg짜리 고릴라면은 집어 던질 수 없어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싸움이 북한이 아무리 그 기술이 좋고 그래도 정말 몇백 킬로그램짜리 고릴라를 지금 상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하여간 뭐 북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또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는
상대방의 그이 정신 빼기 작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 아주 쉬운 얘기도 했어요. 아주 쉬워 이 일은 북한이 핵을 다 없애면 돼. 아주 간단하지. 그러면서 또 그런 말도 했어요. 이게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는 없어. 대충은 못 넘어갈 거야.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핵을 지어가기를 원한다. 그냥 대충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할 수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기는 싫어라는 얘기까지 이미 공개적으로 다 했다는 그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좀 보수적인 우리나라 어른들이 이거 뭐 이제는 그 대충 넘어갈 거기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할 거야라는 말도 한 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이죠. 북한이 미국 사람 그 북한에 억류되고 있는 사람 세 사람을 다 풀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그 뉴스들은 뭐라고 나왔냐면 another victory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승리다. 트럼프가 이뤄낸 또 하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저 사람들을 데리고 올지 모르지만은 트럼프의 생각 중에는 협상하는 날 세 명을 딱 이렇게 데리고 오겠다는 그런 구상까지도 하고 있는 거로 그 뭐 미국 언론에 이렇게 그 정말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회담 마치고 세 사람이 전부 김씨입니다. 전부 미스터 김이에요. 그 한국계 미국인들이죠. 이런 걸 보면은 일본도 빨리 자기네들도 풀어달라고 지금 조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6명이 있다는데 최근에 잡혀간 사람만 뭐 우리 그 군인들 옛날에 뭐 몇십 년 동안 또 6.25 때 그러면 더 훨씬 많아지겠지만은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구출해 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북한이 자기 사람들 풀어준다니까 참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과거 정부는 한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 나는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못했는데 나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테레비 계속 켜두세요 라고까지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아주 자기 잘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CVID라는 말 한마디 일단 하고 오늘 그 지금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CVID를 미국 사람들이 PVID로 바꾸고 있습니다. C는 완벽한 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V는 가서 verify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볼 수 있는 검증. I는 irreversible, 되돌이킬 수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D는 dismantlement, 해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C를 P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permanent란 뜻입니다. 영구히, 그러니까 완전하게가 아니라 영구히입니다. 영구히 검증 가능하게 되돌이킬 수 없게 해체할 것. 그런데 그 폼페오도 계속 CVID라고 그러고 트럼프도 CVID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CVID는 국제정치 군비통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인데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폭탄을 100개 갖고 있는데 90개를 미국한테 주고서 이게 답니다. 그럼 미국은 모르잖아요. 그죠? 10개 숨겨놓은 거 알 수 없습니다. 가서 찾아가서 뒤지면서 보는데 어떻게 다 뒤져요? 여기서 또 하나 아주 기가 막힌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볼튼이 미국 군인이 가서 뒤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 군인이 가서 뒤지면은 이거 보여줘, 저거 보여줘, 저거 보여줘. 미국 군인이 북한 가서 전국을 방방곡곡을 샅샅이 뒤지고 다녀야지 부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군 그 뭐 화학 무기도 보여줘, 저 ICBM도 보여줘, 단거리 중거리 다 보여줘. 이걸 감당이 될까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리버스블은 제가 그랬죠.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없애느냐고. D, 뭐 디스멘틀먼트.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레짐 체인지 되는 겁니다. 미군이 들어가서 IAEA가 지고선 부족하니까 그리고 ICBM 같은 걸 보려면 IAEA는 안 되죠. 미군이 들어가겠다는 말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한이 감당할 수 있을까? 북한 체제가 CVID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그 문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지나가는 상황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고서 다음 꼭지로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 다음 부분부터는 지금 또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